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받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주 분석을 받을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사주 분석을 받는 분들은 자신에게는 항상 좋은 운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운만 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 보면 좋은 내용도 있고 나쁜 내용도 있는데요. 이 사주 분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 자신이 나쁜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받으러 오기 전부터 나의 삶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이 나왔을 때, 나쁜 말이 나왔을 때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죠.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주 카페나 철학관 같은 데선 영업적인 차원에서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이 나쁜 말은 일체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자세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운의 흐름에 대한 정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정보의 생명은 정확성이거든요. 정확한 정보의 바탕 위에서 그 계획도 세우고 그 나쁜 것은 대처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정보가 틀렸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의 분석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주 분석 내용이 좋은 내용보다 나쁜 내용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대받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잘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이 있는데, 이런 굴곡들이 사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명리학이라는 그 학문 자체가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많은 거죠. 그런데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을 미리 파악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사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주 분석을 받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캄캄한 밤에 그 등불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주 분석을 받으면 앞으로 나의 운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분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주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주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자.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주에 얽매인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사주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주 분석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내용보다 나쁜 내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주 분석을 딱 받았을 때그 사람이 이제 나쁜 내용을 딱 들으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체념하는 거죠. 체념하고 낙담을 합니다. 아,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뭐 얼마나 잘 살겠어. 이런 식으로 삶의 자세를 그 소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주 분석을 안 받는 게 낫죠.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사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사주 분석이 일종의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딱 얻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 분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재물운은 좋고 배우자 복은 나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뭐 언제 좋고 언제 나쁘고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이건 좋은가 보다, 아 이건 나쁜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명한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점이 나쁘다 그러면 고민을 해요. 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점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좋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어떤 점이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개발해 갖고 더욱 발전시켜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정보를 얻었으면은 그 분석 내용을 잘 생각을 해 갖고 나쁜 것은 극복하고 좋은 것은 더욱 개발해서 발전시키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진취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인하고 그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까지 하면은, 남자, 여자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하면은 그게 200여 명 되는데요. 나하고 동성인 사람들, 이성인 사람들은 빼고, 이 동성인 사람들만, 한국에 약 100여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00여 명 정도 되는 이 친구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 한 자리에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삶의 자세, 삶의 그 결과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생김새도 다르고 그리고 가정 환경도 다르니까 물론 삶의 결과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운의 흐름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운의 흐름이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더잘 살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그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세를 취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의 그 사주팔자가 아무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뭐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한자로 움직일 운자예요. 그러니까 운전한다 혹은 운동한다 할 때의 이 운자와 똑같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을 역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학문을 역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이라는 한자가 바뀔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한자나 역이라는 한자나 모두 강조하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선천적인 배경이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사주팔자라는 이 운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세를 그 삶에 대해서 취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통해서 아, 나의 운이 어떻게 흘러간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분석을 딱 받았으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멋진 삶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